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입을 속이는 MSG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종류의 오징어를 준비했는데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식했다 꺼냈다 하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일단 떨어지고 색이 일단 색상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이 조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하고 벌써 물렁물렁하고 안 좋습니다. 반면에 오늘 잡은 오징어는 신선하고 투명하고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거든요. 색깔이 다르군요. 네. 같은 조건에서 요리를 한다면 당연히 신선한 오징어찌개가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공 조미료를 첨가하면 어떨까요? 고향의 맛. 먼저 동일한 육수에 각각의 오징어를 넣고요. 신선하지 않은 오징어가 들어간 찌개에는 비장의 무기 인공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맛에 예민한 조리학과 학생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볼까요? 아, MSG로 갈 것 같아. 못 알아보면 굴욕인데. 궁금하시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봐. 해산물의 그 향이 더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A는 좀 맹맹한 맛인데 B는 좀 감칠맛이 있고. 안타깝네요. 화학 조미료에 MSG가 들어간 게 바로 B입니다. 인공 조미료로 재료의 부족한 맛을 감춘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본연의 재료들을 잘 그 각자 고유의 질감이나 색감 또는 음식의 식재 그 특성을 살려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MSG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뭐 대장금도 아니고. 이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천연 조미료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